안녕하세요. 저는 주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11번간의 라이브 커머스 팀에서 쇼호스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민낯이라 너무 부끄러워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이따 진짜로 샵에서 만나요.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에요. 메이크업까지 갖고 오면 완벽하게 변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헤어 메이크업 완성. 우선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탕비실인데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짜잔. 저 뒤쪽 공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곳이고 오늘은 우주패스 라이브를 진행을 해야 돼서 우주복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갈아입고 11시에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주선에 와 있는데 너무나 좋은 혜택이 많은데 이 혜택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주패스 혜택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1번가기 때문에 매월 11일에 월간 11절 데이가 찾아옵니다. 무료 배송에 장바구니 쿠폰까지 적용해서 간다? 너무나 알뜰한 쇼핑이 되기 때문에 월간으로 해서 연간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달 먼저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혜택이 너무나 빠방하기 때문에 저도 월간 11절의 상품들을 자주 이용합니다. 짬뽕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태안이라는 중식당에 가는데 여기가 가성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아, 맛있겠다. 뭐가 좋을까? 아, 이렇게 큰 게 좋지. 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여기 다 잘하는 것 같아. 커피 쏜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와. 우선 이따가 강의하는 대본들을 한번 뽑아봤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짜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대본은 있어요. 일단 가독을 하고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입으로 말을 하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기후 강의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저는 항상 거의 이렇게 짐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분위기나 뭐 배경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을지 조금 정하는 편인데 오늘은 강의니까 깔끔한 옷으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한도 끝. 네, 강의하러 가볼게요. 강의를 위한 네, 방송을 하라고 한 다음에 평을 하였으면 준비들. 차라리 품평하는 거를 발표하는 게 좋고 도움이 되는 거.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주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오프닝을 남길 수 있을까요? 컷!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일단 넷플릭스 시작해요. 제가 수요일에 방송할 브랜드 VM인데요. 공부해야의 두께가 이 정도예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라인업, 그리고 신성부, 어떤 역할, 효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이런 빈 페이지에다가 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대략적인 가이드를 조금 만들어 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문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VNA 어떤 식으로 방송 진행했는지 레퍼런스를 좀 찾아서 공부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나지 않는 공부 타임. 7시 지금 한보따리를 들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고단했던 하루 안녕. 네 가지의 알람을 심지어 반복까지 틀어놓고 잤는데 일단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아우, 잘 잤어요. 저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야 한번 봐줄까? 싫대요. 갑자기 제 옷장 공개입니다. 저는 촬영이 있거나 뭐 방송을 할 때마다 컨셉에 맞는 의상들을 넉넉하게 챙겨서 늘 짐이 많아요.
너무 무거워요. ENA 제품도 이제 리뷰 영상을 찍어야 해가지고 짐이 이렇게 한가득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짐들을 가지고 이제 얼른 가볼게요. 저는 지금 네일아트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손 특성상 손톱을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손톱이 조금 깔끔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11번가 복지 내에 네일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아트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짜잔. 이걸로 해주세요. 봄맞이 코랄핑크 네일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브이앤에이의 방송 현장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DP가 너무 예뻐요. 이거 제가 실제로도 써봤지만 앰플이랑 립스틱, 쿠션까지 다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진행할 안녕하세요. 오늘 예쁘네요 좀. 그런 칭찬 원래 안 하잖아요. DNA 방송 잘하고 올게요. 이제 화장의 완성을 저는 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립색깔만 잘 사용을 해줘도 얼굴을 한층 더 이렇게 화사하게 밝혀주죠. 정말 이것을 사용하시면 단 2주 만에 놀랍게도 겉기미와 속기미가 더블로 케어가 되는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쿠션이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레디언트 제품과 매트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한 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드디어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아, 너무 배가 고픈데 여기가 약간 동네의 좀 맛집 그런 분식집이거든요. 고생했다. 퇴근.